안녕하세요. 섹시한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스타팅의 주인공 엄지원 김현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타팅의 두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바로 오락실. 뭐 하세요? 어머, 피 터지는 현장. 갑자기 노래가 나와요. 고객님 남지원 씨, 안녕하세요. 그나저나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그냥 좀 일찍 와서 오락 좀 한번 해봤어요. 어머 세상. 그 여자 좀 이상해. 하지만 정작 그녀를 푹 빠지게 했던 주인공은 갓 두 돌을 넘긴 한이양. 마마 해보자. 마마. 뽀송뽀송한 한이양의 매력에 두 여배우 모두 엄마 미소가 떠나질 않네요. 아이를 끔찍이 아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보모 한매를 만나게 된 시스터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개봉일이죠. 11월 30일. 한 번 더 네이버 V앱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또 V앱 보셨던 분들 저희가 얼마나 또 물어보는 거 바로바로 다 얘기하고. 그렇죠. 너무 얘기해서 문제잖아요. 토크쇼 개설할지 지금이니까. 지금 뭐 저희가 뭐 MC 제이가 엄청 수고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싱 사라진 여자에 대한 그 궁금증 정말 실시간으로 허심탄회하게 정말 이렇게 뭐 궁금한 뒷얘기들 대담하게 답답한까지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네이버 V앱을 통해서 무비 채널 구독하는 센스도 잊지 마시고 지금 당장 당장 하시고요. 자, 그러면 11월 30일 V앱에서 다시 만날게요. 다시 봬요. 안녕. 여기 있잖아 언니. 박수. 안녕하세요. 아이 잘한다. 웃어봐. 아이 잘한다. 아니 웃어봐.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요한 가족의 중걸 민걸 남준 해걸입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김요한 가족처럼 설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명절들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건강이 최고입니다. 예,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멍멍이들 산책도 다니면서 두 분 다 강아지가 또 있으시잖아요. 미미 비키. 미미 엄마 비키 엄마. 사실이 알아보지 않나요? 효진 씨가 그런 것에 아주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러면 가서 막 이 사진 찍어주세요 이래도 사진 찍냐고. 네네. 미미 엄마의 철저한 민낯이어서 앞으로도 지켜드릴게요.